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. 시골집 바오쌤이 농원에서 오늘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요즘 쪽파 종구씨를 캐는 시기라 저도 종구씨를 캤어요. 그랬더니 이 종구씨도 이 약을 뿌려줘야지 이 썩지 않고 그러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한 번도 뿌려주지를 않았더니 이 종구가 종구가 앉기도 전에 이렇게 다 썩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랑에 있는 거는 다 거의가 다 썩은 거고요. 이파리가 좋아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제 약을 한 번도 안 치니까 이게 이제 잎은 이런데 약은 한 번도 안 주니까 이렇게 종구가 썩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둑 한 세 두둑 중에서 그래도 한 두둑은 살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쪽파씨 이렇게 캐면서 좋은 거는 트실트실하고 좋은 거는 한쪽으로다가 해놓고 그랬답니다. 부편집이로다가 이렇게 영상 찍으며 내가 오늘 한 일들 이렇게 영상 찍어서 소식을 전합니다. 대파씨도 이제 요게 이제 가을에 김장하는 건데요. 대파씨 이렇게 모종이로다가 씨앗 뿌렸더니 그래서 여기다가 심고 텃밭에 심고 단풍나무 분재도 예쁘죠. 그리고 미처 다 못 심은 이제 꽃씨앗들 뿌린 것들은 이렇게 있어요. 이것도 이제 차츰차츰 씨앗 뿌릴 이제 텃 정원에다가 뿌릴 거고요. 요즘은 뭐든지 다 약을 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. 약 안 주고 무공해로 키운다고 그러면은 많이 병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들을 친환경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은 약 안 주고는 하나도 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나 먹을 거는 나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. 하우스에는 이제 하우스 고추는 심었는데 그거 이제 막대 지주대 박아줘야지 되고, 이쪽으로다가 할미꽃 씨앗서부터 막 있고, 오늘의 영상 끝하면서 하우스 고추는 이렇게 간수도 해줘가지고 그런지 잘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우스 고추는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요게 하우스 고추랍니다. 하우스에 고추를 심어놨더니 매발 텃고 예쁘다. 영상 끝 하면서 오늘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오전에 여기서 2시간만 일하고 오후 시간에는 서부 누림센터 노인복지관 월요일 목요일 라인댄스 수업 갑니다. 영상 끝!